안녕하세요. 정광호입니다. 오늘은 미운 사랑이라는 곡에 대해서 이제 꾸밈음 부분을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강의가 이제 이렇게 강의들이 계속 올라올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곡 외에도 여러 가지 곡들이 거의 매일 올라올 예정이기 때문에 꼭 구독하기와 알람 설정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 주변에 많은 분들한테도 공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서 이거로 악보가 있으시면 있는 악보로 하시고, 없으신 분들은 이 책을 또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그 악보를 구매를 하셔서 이렇게 체크를 하셔도 됩니다. 여기 우리 보통 꾸밈은 우리 앞에 이제 처음에는 미운 사랑 앞에서는 그 여자의 일생이라는 곡을 공부를 했죠. 먼저 이제 꾸밈은 여기 같은 경우 보면 우리가 제일 먼저 이런 악보를 딱 봤을 때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앞에 이 조표에 샵이 뭐가 붙어 있는가, 샵이 붙어 있는가, 붙어 있지 않는가 이런 거를 충분히 내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샵이 하나가 있으니까 샵이 하나가 있었을 때는 모든 파에는 샵을 해줘야 되는 거죠. 파에. 파라는 의미는 무조건 샵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자, 여기 앞에 보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파의 꾸밈음이 이렇게 있어요. 앞에 조그만한 걸 꾸밈음인데 파의 꾸밈음이 있는데 얘를 그냥 내추럴 파를 부시면 안 되고 파샵을 누르셔야 됩니다. 파샵을 누르셔가지고 이런 것 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가 꾸밈음 같은 경우 어떻게 할지 먼저 동그라미 이제 해보는 거죠.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자 여기는 파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빠람 빠람 마찬가지로 이 앞에도 꾸밈음이 25% 그 다음에 실음이 75%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이 꾸밈음에만 텅깅을 해주시고 실음에는 텅깅하지 않습니다.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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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으로 연주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꾸밈음 따라다라 따라다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 보지 마시고 꾸밈음이 있는 어느 부분까지만 이렇게 잘라서 연습을 하셔도 돼요. 따라다라. 그 다음에 그럼 선생님 여기는 텅깅을 해야 되나요? 텅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음이기 때문에 드라투 투 이렇게 두두투 이렇게 텅깅을 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 저 같은 경우는 텅깅을 하지 않고 이렇게 이어주면 훨씬 더 노래가 부드러워지죠. 두두 바라투 그렇게 연주를 하시면 돼요. 파샵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앞에 라샵. 라샵은 어떻게 하라고 했죠? 옆에 사이드 키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거기에 맨 밑에 거 우리 라샵 키 사이드 키로 라샵에서 빠라 빠라 빠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빠라레미 솔 레샵미 레샵 도 위에 있는 우리 저음 도 위에 있는 그 포지션이 레샵이죠. 여기 부분도 마찬가지로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이걸 연습을 할때 선생님은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될까요? 할때이 꾸밈음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나눠서 연습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이렇게 나눠서 연습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나눠서 연습을 하셔서 따라라라 따라라 띠디 띠리 띠리 빠람 투투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가 볼게요. 자, 이 꾸밈은 솔샵, 여기도 솔샵. 이게 꾸밈은 조금 더 이렇게 복잡하게 있네요.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이런 느낌들. 그쵸? 이런 느낌들인데, 여기 솔샵 같은 경우는 쉽죠? 우리 솔샵 많이 할줄 아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앞에랑 느낌 똑같이. 빠라다란, 빠라다란, 투투. 여기는 요 솔샵에는 꾸밈을 해주시고 여기에도 꾸밈음을 아니 텅깅을 해주셔야 됩니다. 따라투 따라 따라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빠라라 자 여기가 제일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네모를 칠해볼게요. 그래서 솔샵까지 연습을 했다면 솔라솔 여기 부분을요 못해도 15번 이상 연습을 해주세요. 솔라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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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철상맞게 가야 됩니다. 따다다 솔라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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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느리면 실음 같이 들려져요. 실음이 뭐냐면
원래 있는 음을 실음이라고 하고 꾸밈음은 이제 원래 없는 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음을 말하는 거예요. 요 음보다 얘가 훨씬 짧아야 됩니다. 얘가 한60% 정도라고 생각하고 얘네가 한 40%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요두 개의 음이 한 20%씩 되니까 라 솔라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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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여기를 더 출석 맞을수록 내가 좀 꾸밈 하는 느낌도 나겠죠. 여기도 그 다음에 미파미 근데 여기 파에 제자리표라고 이렇게 있어요. 제자리표 여기 위에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이걸 제자리표라고 하는데 얘가 없으면 여기를 파샵으로 연주를 해줘야 돼요. 파샵 미파샵미 미파샵미 이렇게 연주를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대출을 파로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 미 여기도 마찬가지로 따라 미 따라 미 미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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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 15번 예 15번을 연습을 하시면 굉장히 익숙해지겠죠. 그러면 됐나요? 아니죠. 요두 개를 같이 이어서 연습을 하셔서 여기가 확실하게 유연해질 때까지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따라다라 따라라라라라라 자 여기도 뒤에 또 있네요. 레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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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요네 번째 손가락 우리 네 번째 손가락 잘안 써가지고 좀 둔한데 여기를 빨리 되도록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레미레 여기도 네모네요. 이 꾸밈이 좀 멀리 있어요. 괜찮아요. 여기 붙어 있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라 그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 라고 했을 때, 이 꾸밈음을 조금 더 붙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 요런 부분들을 내가 확실하게 연습을 하면 뒤에 편해요. 뒤에 편합니다. 그래서, 레미레. 그러면, 여기 부분도 내가 똑같이 15번 연습을 하고, 여기 세 군데를 연습을 한 다음에 붙이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따라라, 비라라라, 따라라. 솔라솔, 미파미레미레미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라 여기 같은 경우는 느낌 아시죠? 따라라 따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꾸밈음 그쵸? 이렇게 꾸밈음을 동그라미 치셔가지고 그쵸?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파샤 파가 없어도 그냥 내추럴 파가 아니라 앞에 샵이 있기 때문에 파샵을 꾸밈음을 해줘야 된다. 이게 아주 상식입니다. 네. 한마디 안에요. 우리 이제 이게 조표가 파샵이 붙어 있으면 모든 파일은 다 파샵을 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이게 파샵이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 때문에 파샵을 꾸밈을 넣어주시고 솔샵라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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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샵라 솔라솔 여기 볼게요. 내가 여기서 확실하게 연습을 해놨으면 여기서는 그냥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꾸밈이라는 게 공부가 보면 반복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확실하게 내가 연습을 해놓으시면 이게 쌓여져 갑니다. 이렇게 내가 기교나 꾸밈들을 연습해 나가야지 재밌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빠라라, 따라, 딴다다다라다라, 빠람. 여기도 꾸밈은 레샤미, 따라. 그 다음에, 라시, 여기 밑에 볼게요. 여기도 도샵. 꾸밈음 있죠? 여긴 다 떼고 빠람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다른 사이드 키가 있어요. 다른 사이드 키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샵의 다른 운지 또 다른 운지 그게 있습니다. 거기서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도샵을 누른 다음에 우리가 레 하고서 우리 옥타브 키레미미 누르잖아요. 미 3옥타브 미 이렇게 위에 이렇게 딱 누를 때 여기서 미에서 레샵 이렇게 요두 개, 요, 이 사이, 요, 오른손으로 미 치는 그 키를 떼고요. 옥타브 키를 다뗀 다음에 도샵을 누르고, 옥타브 키에서 도샵을 누르고, 그 다음에 이 옥타브를 안 누르고 그냥 두 개만 누르면 이 레의 음정이 나오는데 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될수 있으면 테크닉으로 해결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이드 키를 눌러가지고 그렇게 되면 약간 음정이 좀 많이 낮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빠람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럴 경우에는 언제 사용을 하게 되냐면 조금 피아니시모나 좀더 작은 음악을 할때좀 작은 소리를 내야 될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그렇게 써주시면 되시고요. 솔라솔 솔라솔 여기 같은 경우도 솔라솔
옥타브에서 연습을 위해서 옥타브에서 연습을 했으면 여기도 그냥 해결이 되는 부분이죠. 파샤 앞에서 연습을 하면 다된 부분. 라샵시 요 라샵시 제가 뭐라고 했죠? 요 라샵시 우리 아까 1옥타브에서 공부했죠? 여기 부분. 네, 여기 부분을 똑같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따라따라 레샤미. 자, 여기 볼게요. 레샤미 솔바나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앞에서 레샤미 꾸미문 빠람 넣어줬어요. 미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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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됐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 약간 꺾어지는 느낌이죠. 그러면 따라다라다라다라다라 여기에 꼭뭘 해야 된다? 텅잉 뚜 여기 뒤에는 텅잉을 해요? 안 해요. 여기는 텅잉 X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솔샤키 꾸밈 넣어주시고 도샵 아까 연습했죠. 그 다음에 라샵 여기 같은 경우도 사이드키 여기 맨 밑에 거 사이드키를 눌러주셔야 돼요. 그리고 투 꾸미붐 앞에 텅깅 해주셔야 되는 거 이렇게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꾸미붐 2탄에서 바로 그 다음 강의를 올릴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꼭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꼭 이걸 따라오셔야 됩니다. 2탄에서 봬요. Thank you.